네, 여기는 서민구 신동 아파트입니다. 15동 쪽이고요. 15동과 11동 앞입니다. 이렇게 서빙구역하고 가장 가까운 동이고요. 이거 서빙구역 이렇게 있죠. 15동은 46평형입니다. 15동은 46평형이고 11동은 69평형입니다. 그래서 서빙구역에서 내려오시면 이렇게 신동 아파트 단지가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15동 바로 앞쪽은 14동인데요. 이 14동만 유일하게 55평 중에서 한강 전망이 나오는 세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69평까지의 시세를 넘어서거나 동등하지는 않지만 그 시세를 실거래가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신동아파트 55평 14동입니다. 한강 전망 프리미엄이죠. 여기는 이제 11동과 12동 사이에 공간 거리가 굉장히 넓고요. 조경시설이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걷고 있고요. 산책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하시다 보면 이렇게 단지가 넓은 단지는 조경시설과 새소리 들리시죠? 새소리가 굉장히 좋고요. 단지가 조경시설이 잘 되어 있는 단지는 좀 안정감이 있죠. 동마다의 특징을 제가 소개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네, 여기는 신동아파트 1동과 그리고 9동과 10동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동입니다. 1동과 9동과 10동은 31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매매가는 지금 현재 물건 2개 정도 30억에 나와 있고 최근 실거래가가 28억 6천입니다. 전세 시세는 한 7억 정도, 중간가 7억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컨디션에 따라서 가감될 수 있습니다. 그럼 8동이고요. 8동은 55평인데요. 55평은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시세로는 매매가 40억에 나와 있고요. 마지막 실거래가로는 38억 5천 정도. 지금 이렇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신동아 아파트는 노후돼서 재건축 아파트지만 그래도 토지거래 허가 때문에 입주하셔서도 굉장히 만족하시면서 거주하시는 단지입니다. 단지 전체를 걸어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이 넓은 단지를 신동아 아파트는 재건축을 해서 신축 아파트가 올라가게 되면 최고층 49층으로 지금 설계를 해서 이제 앞으로 건축 심의가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신속 통합 기획이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재건축이 될 것입니다. 여기는 2동입니다. 2동, 입구동이에요. 입구동이라는 것은 정문과 가장 가까운 동이고요. 여기가 지금 입구동이지만 다시 동쪽으로 보면 69평, 동, 12동과 7동과 8동의 이 거리를 보시면 굉장히 넓죠. 이게 지금 서민구 신동아파트가 그만큼 단지가 굉장히 규모가 크고 1326세대, 굉장히 넓은 단지예요. 서울 중심부에서 1000세대가 넘는 단지는 일단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재건축을 하고 나서는 일반 분양분이 그래도 뭐 꽤 들어오니까 한 1800, 1900세대가 이제 총 규모가 되면 굉장히 대단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강변에 붙어있는 단지로서는 당연히 그 한강변에 붙어있다는 프리미엄으로 많이 가치는 많이 상승할 것입니다. 그래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한강변에 붙어있는 동은 현재 5동과 6동과 13동입니다. 46평형이고요. 가장 큰 평형들이 이제 한강변에 붙어있을 만한 법도 한데 80년대에는 한강변에 붙은 단지들이 배치가 가장 큰 평형으로 배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다들 아시다시피 한강 고수부지, 한강공원이 이렇게 개발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형 평형, 55평, 69평들이 안쪽에 배치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5동이 이제 앞쪽에는 5동, 여기가 이제 5동인데요. 5동 앞쪽에는 따로 공터가 없지만 6동 앞쪽에는 이렇게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의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세요. 다들 이제 재건축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차 문제를 걱정하시는데 물론 이제 저녁 늦게 들어오시거나 좀 그러면은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고요. 또 6동에 6동을 좀 살펴드리면 5동과 6동과 13동 마찬가지로
겨울에는 3-4층까지는 겨울에는 한강이 보여요. 이렇게 나무가 다 숲이 나뭇잎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여름이나 가을에는 나뭇잎이 붙어 있어서 한강이 잘 안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도 나중에 겨울에는 보이는 한강 변의 동이니까 그 감정평가에 분명히 반영이 돼서 한강 변동은 어느 정도 그런 가치를 부여받을 것입니다. 한강이 보이냐 안 보이냐가 문제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뒷동이죠. 15동과 16동 쪽에서는 이제 공원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그 공원 전망에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공원 전망에 나중에 프리미엄도 분명히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서승구 신동아 아파트는 31평의 대지분이 16평 정도 되고, 그리고 46평의 대지분이 23평 정도 되고, 55평이 28평, 69평이 35평 정도 되는 대지분을 각 평형마다 갖고 있고요. 현재는 13층 탑층이다 보니까 용적률이 뭐 5층짜리 한강맨션이나 범프중 1단지처럼 그만큼의 사업성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 분담금이 들어가는 거고, 결론은 뭐 나중에 이제 토탈 비용은 비슷해요. 처음에 나중에 미래가치를 지금 처음에 반영이 돼서 매매하실 때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갔냐, 나중에 추가 분담금을 많이 냈느냐, 그 차이인 거고요. 그렇지만 속도의 차이는 좀 있죠. 속도의 차이는 조금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31평은 매매가 30억 정도 시세, 그리고 46평은 매매가 36억에서 뭐 37억, 38억 정도 시세, 한강 균이 아니냐에 따라서 저희가 선별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55평은 한 40억 정도 시세, 69평은 좀 가격이 조금 많이 호가가 높지만 50억 정도에서 그 이상의 시세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입주를 하셔야 되는 조건이 있고요. 입주를 안 하시게 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부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매매 전에 토지거래 허가부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매매계약에 문제가 생기시죠. 그렇게 되면 매매계약조차도 못하시는 거니까 계약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희 가난TV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고요. 네, 그래서 선동 신동아 아파트는 일단 지금 이런 상태고요. 재건축을 너무나도 신속통합계획은 빨리 되는 건 맞아요. 신속통합계획이 중간에 간소화된 절차가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주민들, 소유주분들 간에 동의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만큼 협조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제 가난TV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난TV의 이승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